오늘은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하지만 제주는 아직 더위가 찾아오지 않은 탓에 보양식을 찾는 손님은 뜸했고 여름철 냉방용품 판매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 점심시간을 앞둔 삼계탕집이 분주합니다. 펄펄 끓는 삼계탕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립니다. 대목인데도 예상만큼 손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더위다운 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탓입니다. 이제 초복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 그냥 건강도 챙길 겸. 손님이 뜸하기는 가전제품 매장도 마찬가지. 낮 기온도 낮은 데다 열대야도 하루에 그치면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매장의 선풍기 매출은 30% 줄었고 에어컨 판매량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객님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위를 딱 느끼셔야지 매장에 와서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을 구매하시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열대야도 안 오고 있고요. 이번 달 제주의 평균 기온은 23.5도로 평년보다 1.5도 낮았고 지난해보다는 5도나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장마가 끝나면 제주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